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4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B조 첫 번째 경기 이수진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루시퍼 2A 유나이트 대시. 아, 컨트롤하기 조금 까다로운 유나이트 대시를 채용했는데,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범민수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루시퍼 1S 힐 옥타 조합이고요. 아, 이쪽은 무겁고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좀 뭔가 묵직하게 자리 잡는 느낌이죠. 아, 카운터 좋은 카운터예요. 옥타를 어떻게 써도 괜찮겠는데. 자, 난타전, 잠시 난타전이 있었고 스태미너전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자, 유나이트 대시 급격히 기울어지며 스크린 피니시 당합니다. 자, 질주하는 템페스트를 따라, 딱 거기서 맞췄으면은 오버피니쉬 될 수도 있었는데 살짝 비껴나갔어요. 자, 형태, 무게, 안정감, 나름 괜찮네요. 이 템페스트 조합도. 자, 템페스트 루시퍼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B조 두 번째 경기 사람님의 템페스트 루시퍼 2S 이스탠드 플러스. 아, 일반적으로 템페스트의 이스탠드 플러스의 2S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연두자두 연두자두님의 월드 루시퍼 2A 이스탠드 플러스. 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번 예선 B조에는 모두 루시퍼 칩을 채용한 베이만 썼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스탠드 플러스 그렇게 강하게 슛을 쏘지 않는 편인데, 둘 다 동해전이기 때문에 좀 힘차게 가볼게요. 자, 스태미너전 거의 막바지가 돼가는 것 같은데, 아, 월드 스핀 피니쉬. 아, 스태미너 쪽은 월드 쪽이 근소한 차이로 계속 앞서는데, 체크메이트 상황 같죠? 여기서 템페스트 어택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월드 아주 약하게 한번 쏴볼게요. 자, 템페스트 어택 들어갑니다. 자, 이스탠드 플러스의 어택. 자, 걔도 잡고, 효과가 있었네요. 그래도 자, 정타 한방 크게 크게 한방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궤도를 이탈하고, 한방 크게 들어갔을 때 오버존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막강할 것 같던 템페스트 이스탠드 플러스의 2S 조합도 동해전 상태인데 거뜬히 잡네요. 자, 월드 루시퍼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14회 토너먼트 예선 그룹 B조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템페스트 루시퍼와 월드 루시퍼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선 C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